아, 보그를 끌고 나타나셨네. 내리시죠. 아, 네. 아, 제가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제가 6개월, 아니 7개월 했나, 그죠? 7개월. 아. 거의 그 정도를 주황 5-6일씩 완전히 깡마른 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볼품한 몸이었다가 이렇게 살을 찌었다가 지금 얼마나 뺐죠? 거의? 3kg, 4kg? 피부과 의사도 하시고 이제 리원TV 지금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입이 쫙쫙 달라붙어요. 일단 들어가시죠. 물 안 마셔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좀 목이 좀 아픈데 네. 아직 침은 좀 나오니까 운동하면서 뭐 먹으니까 네. 진짜 쭉쭉 찌더라고요. 또 80 넘어갈 줄 몰랐어. 그리고 지금 60대에 들어왔죠? 네. 레터레이로 몸을 좀 펴고 응, 왜 안 펴세요? 아? 오케이. 괜찮나요? 지금 비디오 볼 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 화려한 조명이 딱 감싸면은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와. 조명 들어가면은 몇 배가 좋아 보여요, 진짜. 자, 바로 푸시업 준비. 자. 수분 조절은 좀 많이 하셨어요? 아, 수분 조절 어제 아침에 물 한 컵 먹고 한 20, 50이 넘는 안 먹은 것 같아요. 저 진짜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도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네. 프로필 찍고 하는 걸 해봤는데 솔직히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거하고 많이 늘었어요. 그 전에 예. 활성산소도 많이 나왔고 예. 인상 쓰니까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갑자기 바람까지 풍선되니까 쭈글쭈글해지죠. 피부가 가슴 쪽에 막 트고 막 예. 가슴도 작아지게 예. 할수록 안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아우 힘들다. 너도 한번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아 먹으면 또 유지하기 네.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와 식단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고생을 하셨고 어떤 식단을 했고 어떤 운동을 했는지 제가 항상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 하신 거죠 운동? 그러니까 만 7개월 했지. 만 7개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같이 시작했으니까 맞아요. 그 1월에 나는 7개월부터. 아 형 7개월부터. 마침 저는 또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형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같이 응원하고 같이 하자고 한건 아닌데 우연히 맞아요 우연히 딱 겹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 공통 분모가 생겨서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은 곳을 아니지만 따로 운동을 하고 오늘 이제 그 대망의 바디 프로필 촬영이라서 제가 응원을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보였다. 네? 근데 이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얼굴이 좋은 이유가요 제가 다니는 피부과에서 뭐 어딘지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그렇죠. 비페이 될 수 있어요. 아, 때문에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아니 몰라. 아 근데 뭐 이런 데가 좀 필요해서 또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하네. 그래? 쉽지 않은 운동인데 오늘 너무 멋진 사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응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 오늘은 사실 저도 계속 최근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원장님도 제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보시고, 본인도 네. 바디 프로필 촬영과 같이 조금 마음의 파트너가 돼서 아, 마음의 서로 파트너? 이제 응원을 하면서 아.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 이제 사진도 공유하고. 아, 살을 막 빼고 보니까 얼굴 이렇게 됐더라고요, 완전히. 저요? 네. 좀 식단 조절도 하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탄력을 조금 잃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탄력을 좀 잃었을 때 이제 원장님이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파이팅 해주셔서 이제 같이 계속 운동했죠. 오늘 또 너무 길게만 힘드시니까. 네, 이제 저도 뭐 다른 것보다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이원영 원장님하고 네. 그냥 가볍게 둘이서 아, 네. 우정 사진 한 장 아, 우정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게 돼서 네. 또 응원하고 왜냐면 형이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뭐 너무나 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못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요. 멋진 사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네. 또 재벌TV 네. 알아봐 해주시네. 재벌TV 매일 챙겨보겠다는 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가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저기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촬영 구경하는데 야, 여기 진짜 잘 나왔다, 그치? 여기 약간 자연의 느낌을 많이 살렸는데요? 완전 자연의 느낌. 예. 이런 거 원래 빨개 입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왕자 잘 나와?
너무 하얀데? 아 근데 나오긴 나와요. 선배, 네, 이렇게까지 수분 조절을 해야 되나? 뭐 하루 동안 마시는데 내가 왜 사나? 너가 제일 좋아하는 네. 여자가 누구지? 가수? 가수요?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와 하루 1일 데이트 VS 얼음동동 콜라 마음껏. 근데 지금은 트와이스잖아. 아 진짜? 저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니까. 아, 나는 무조건 콜라. 에이 후회 안 하죠? 어차피 트와이스는 못 만나. 아. 어차피 못 만나. 이제 벗으세요. 아 이제 대본 박두? 아 단체 샷을 위해서 펌핑 한번 해야지. 오 와우 꽤 많이 빼셨네요. 생각보다? 예. 왕차 좋고요? 예. 태닝을 하나도 안 해서. 하얗긴 한데 그래도 어깨가 진짜 압도적이네. 그 표정 표정. 좋아요. 구독가. 아. 많이 바뀌었네요. 갑자기. 근데 있잖아 보그. 그 좀 타보면 안 돼? 물어봐. 그냥 느닷없이 타보면 안 돼. 오늘 촬영도 끝났는데 오늘 처음 뵙지만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번에 한번 뵀잖아요. 두 번째 기념으로 타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진짜 집중해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3주라고 뭔가 없어 보인다. 3주 전까지 술을 마셨어? 표정 표정 까꿍 구독자 좀 당첨 개그맨 조세호입니다. 오늘 우연히 제가 또 우리 이원영 원장님 이제 응원차 오게 됐는데 네. 아, 또 너무나 또 반갑고 아무쪼록 오늘 또 재벌님이 이원영 원장님을 또 이렇게 또 많이 도움을 주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멋진 촬영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또 앞으로도 재벌TV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덥지도 않은 촬영하지 말고 복은 한번 태워주세요 형님. 이거 내가 네. 원장님한테 허락 맡아볼게. 이거 진짜 타고 아니 근데 더 센 차가 있어요. 네? 지금 이거 탈 때가 아니야. 보그보다 더 센 차? 오! 터보 S. 터보 S? 아 대박이지. 아 이거 진짜 이걸 타야 돼. 지금 운전해보고 싶어. 어? 이거를 한번 빌려달라고 해서 강력하게 한번 타보자. 여러분 역시 저희는 차나 찍어야 되나 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차로 돌아오자. 네. 자 직불이었습니다.